해주십시오. 정녕 순군부까지 가겠다는 것이냐? 제 결백을 증명해야겠습니다. 이미 초영이 너의 편지를 받고 경덕천까지 달려온 것만 해도 일국의 왕자로서 너의 처신에 문제가 있는 것이야. 근데 모든 대신들 앞에서 이 아비의 체면을 무시한 채 곧 죽어도 대지를 하겠다. 왜? 어째서냐? 아바마마와 삼봉대감의 뜻에 그저 따라드릴 수가 없습니다. 세자가 되겠다는 것이냐? 난 이미 세자를 정했다. 네가 세자가 되고자 하면 네 동생도 삼봉도 나까지 쳐야 할 것이야. 그리할 수 있겠느냐? 아바마마, 어찌 제게... 그래서 그건 가능하지 않은 욕심이라는 거야. 네 애비가 너에 대한 정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그 욕심 멈추거라. 욕심이요? 왜 제가 가진 꿈만 욕심이라고 하십니까? 왕이 되는 것은 아바마마의 꿈이 아니었습니다. 의안대군 역시 꿈을 꾼 적이 없을 것이나 세자가 되었습니다. 하지만 저는 그런 꿈을 꾸어왔습니다. 근데 왜 제 꿈만 욕심입니까? 소자, 이리 당할 수는 없습니다. 제가 무명이라고 그리도 확신하신다면 그것을 증명하셔야 할 것입니다.